스태프들이 아 이게 사장님 누군가,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얘기를 그걸 좀 알리고 싶고, 이제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살다 보니까 봉사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. 근데 고객들하고 직접 이렇게 맞닿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,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. 네, 아니 모든 음식은 본인 만드는 분이 즐거워야지 우리가 무슨 재료를 쓰고 있는가, 아 베베레는 이러이러한 재료를 쓰고 있다, 그래,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, 또 본인들이 직접 아 빵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걸 보고 느끼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람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. 우유를 직접 가공해서 만든 동물성 생크림을 쓰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물론 식물성 생크림 나쁜 건 아닙니다. 뭐 저희가 다 먹을 수 있는 생크림인데 좀 더 한 단계 더 맛이 있다는 거죠.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이 좀 더 맛이 괜찮다. 그리고 이제 가격 면에서도 좀 비싼. 그래서 일부러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죠. 네, 행주를 빨아다 내겠습니다. 만들기를 요리 같은 게 관심 있어 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좋죠.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직접 못 하니까. 저희 잘 쓰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집에서 혼자 해봤는데 가르쳐 주시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너무 많이 됩니다.